같이 한번 할까요? 아 좋다. 좋았어! 영차! 일단 완전 과학 게임기잖아요. 과학? 네. 어떤 영차 방정식? 주식에서도 테마주거든요. 네. 영차 하면서 올랐다가 내려가는. 안 쓰는 표현인데.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오늘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실까, 이렇게 와서 봐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토크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아 1부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평일 낮 2시잖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오셨는지, 바쁘신 와중에.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아, 제 생각엔 연차. 우리 권혁수님 사실 네.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참고 계셨는데 한번 좀 한마디 하시죠. 강연 내용을 듣고 나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저한테 네. 아까 귓속말로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숫자, 과학 이런 거 정말 아예 머리가 안 굴러가거든요. 또 과학 그러면.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 경영자들을 하면서 아, 봤어 봤어. 또 매료되셔가지고 오늘의 이 만남을 위하여 영차! 제가 그 이틀 있다가 경영자들 아, 같이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혁수님 근데 네. 혹시 저희가 사실상 경제, 투자 콘텐츠인데 네네. 주식 관련해서 뭐 투자 경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없지 않은데 정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쪽에 큰 소질은 없는 걸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아, 진단을 내렸군요. 네네네. 수익률은 대략? 잠시만요. 크게 망할 망이라는 한자를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망했고요. 네. 많이 아픕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야죠, 근데. 도네이션 하신 거니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예. 네, 더 하셔야 돼요. 더 하라고요? 더 하셔야 돼요. 정말 훌륭한 성공한 방송인이시잖아요. 그럼 다시 할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저랑 1박 2일 같이 하시면 네네네. 침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그 네. 다음 날까지 비워야 되나요, 스케줄을? 네, 귀에 피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Q&A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요거 한번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뽑아서 넘겨볼게요. 어디 보자. 네, 요거 한번 가시죠. 최고민신님이 지금 20대라면 어떤 종목을 사실 건가요?라고 권혁수를 사고 싶습니다. 와, 오, 아니, 박수. 노예가 제가 안 파는데 왜 저를 그러니까, 사시죠? 아직 그 노예가 해방되기 전인가요? 아까 그 센터장님이 성장주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유재석이 되지 않을까. 투자할 만하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투자를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권혁수님 요정인가요? 한번 가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무슨 요정이죠? 근데 요정도 종류가 많은데. 영차 요정이요? 경영자 요정.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 좋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았어. 영차!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개그 개인기 있잖아요. 네. 진짜 감동받는 게 일단 완전 과학 개인기잖아요. 네? 과학? 네. 어떤 과학이죠? 영차, 1차. 네. 이게 방정식이거든요. 영차 방정식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영차 방정식의 방정식을 줄여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 영차 방정식. 영차 방정식. 이게 주식에서도 테마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네.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나가는 거죠. 네네네. 영차하면서 올랐다가 내려가는. 아, 올랐다가 내려가는 네. 그 모습이 짧은 보여지는 기간 안에 임팩트를 네. 주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임인데. 예. 현장 질문 한번 받아도 좋지 않을까. 아 좋죠. 경품 타임. 경품 네. 타임. 질문해 주시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작가님 지갑 보니까 뭐가 두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빼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상품이. 아 그쵸. 뭐가 있죠. 이런 게 권력이거든요. 여기. 아. 지금 저거 진짜 큰 거는 큰 이따 거. 행운권 네. 추첨. 네. 지금은 아, 이제 행운권 추첨. 지금은 잔발이. 아, 예. 잔발이 아, 경품. 저 종이가 두껍더라고요. 질문 혹시 네. 있으신 분? 네.
최고민 선생님 열정의 근원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요. 네. 열정의 근원은 쓸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만큼 쓸모가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혁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네? 저한테 걸지 마세요. 이거 한번 걸리면은 일단 네. 여행을 한번 가셔야 끝나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 요즘 그 유명인들과 여행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빠니보틀 선생님도 저한테 묶여가지고 네. 성대 결절이 오시는. 네, 빠니님이 그런... 대답만 내만 했는데 성대 결절 왔어요. 네, 아마 장국영 자리가 있는데 네. 장국영 선생님의 네. 제가 내년에는 그 혁수님과 어디 동네 마실이라도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상이 되지 않은. 네. 전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을 지키는 남자. 제가 이렇게 와. 해가지고. 그 침착맨 선생님이랑 여행 갔다 왔거든요. 기타 큐슈 영상. 네. 이거 꼭 예. 기록에 남겨주세요. 다 최근에 한번 아프신 분들로 보네요. 올 사실은 이게 다녀오시고 나서 네. 입원을 하거나 자택 요양.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아 갑자기 저 개두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사실 저도 저 권혁수 감성이라는 채널 운영 중인데 네, 맞아요. 한번 와주셨는데 진짜 밤샌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밤을 꼴딱 쓰고 바로 거의 스케줄 바로 가시는 예, 예. 팬이거든요 혁수님. 그래갖고 이제 초청해 주셔서 너무 신나서 가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잘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지금 6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부터 예. 편집자가 어디부터 편집을 해야 될지 이걸 실제로 딱 보니까 와 최고민수님하고도 한번 하면 되게 좋겠다. 네. 박 터지겠다. 저는 과학만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다 하시니까 조금 전에 1박 2일 여행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내년에 한번 같이 맛보는 걸로. 지금 막 쓴맛이 느껴져요 지금. 아니, 근데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콘텐츠를 한다는 얘기일 텐데. 또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아, 그 최고민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PER의 높고 낮음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정하는 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적 기준으로 PER을 많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10배 이하를 과거에는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10배, 20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일단 저는 PER도 좀 보긴 하지만 실적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2, 3년. 그러니까 올해 100억 벌었는데 내년에 200억 벌고 그 다음에 400억 버는 이런 권혁수 같은 주식을 주로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을 막 이렇게 열심히 양갈래로 흔들고 계신. 네, 그 궤도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찌릿남 시즌 1이 180만이 됐으니까 시즌 2는 180만을 못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셨고 예. 오늘 예측할 수 없다 라는 카오스 이론을 몸소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번 더 예측하신다면 시즌 3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그 사실상 그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예측은 아닙니다. 어떤 수학적 귀납법도 아니고 일종의 제가 예측한 조회수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겸손이다. 네, 내가 하니까 좀 겸손하게 하겠다. 속마음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네, 항상 늘 교만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300만? 마음속에는? 겸손하게 200만으로 하겠습니다. 300만 나오면 뭐 하나 거시죠? 공약 한번 네. 뭐 할까요? 2인원 뭐 할까요? 그대로 초대? 이분들도 근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혹시 일정 없으시면 같이 1박 2일 네. 제가 일정 있어가지고 일정 없으신 분들 이따가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이제 최고민수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방청객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뭐 식사를 한번 같이 한다든지 와. 같이 여행하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식사권. 동반식사권 좋다. 네. 뭐 제 사비를 털어서 와.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를 갖고 와와 이 정도신가요? 네, 저기 소고기는 안 돼요. 저쪽 한번 가볼까요? 저쪽 끝에 손은 네. 들으신 아, 저는 조카들이 있는데요. 저희 조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예 학교에서 배운 과학
다 쓸데없다 사회 나가면. 저 그 말 들 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왜, 왜 가슴 아프시죠? 아 저는 되게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의미가 있고 아, 잘 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 쪽을 있거든요? 종사하시나요 지금? 네. 아, 그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미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지보다 어 이게 진짜 재밌는 거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세대 때는 침대는 과학이었거든요. 아 잘못된 카피죠. 예. 어 침대는 과학이다는 잘못된 카피입니다. 왜냐면은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침대도 과학이다. 요게 사실 아, 정확합니다. 예. 브랜드 쪽에다가 또 전달. 예, 요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침대조차도 과학이다. 침대마저도 과학이다. 침대마저도 예. 과학이다. 그냥 침대는 침대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앞자리 앉으신 예. 연준에 있는 점도표가 금리 인하가 24년 말부터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 국내는 그거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인가 더 늦게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장님과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만 보시고 투자를 타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이제 그 결정이 났는가 그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후행적인 어떤 이슈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네,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타진하시고 내가 좀 수익 또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런 시장 그러면 저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저는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가 모든 물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겨울철은 천연가스 가격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향방은 우리가 저는 유가를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과 똑같다는 가정을 해보면 바이든이 또 집권하고 똑같다고 보면 상반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실 수 있다. 여기 두 손을 또 이렇게 흔들어 주신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재미없으면 저랑 1박 2일. 무조건 재밌다고 그냥 어그로 한번 끌어봤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일단 궤도언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저분은 대체 잠을 얼마나 주무실까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오시는 데가 많으니까 하루에 보통 잠을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잘 주무시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보고요. 모두가 이제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생명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생각. 내가 적어도 2억 대 1을 뚫은 1등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 첫 번째 정자가 그 난자의 세포벽에 부딪혀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마리 정도가 죽고 나면은 8번째 정자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가장 빨랐던 정자는 아니고 눈치가 빨랐던 정자긴 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저는 아마 첫 번째 정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이 없는 곳에 먼저 세포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은 그 뒤에 이제 올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자리가 생기지 않나. 아마 아무도 궤도를 모르는 시기가 금방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최대한 보이는 벽마다 뚫어놓자.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오면 중간에 뭐가 이때 뭐 밥을 안 먹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지금 조금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나는 첫 번째 정자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최고의 정자였다. 이걸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첫 번째 찌일람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찌일람 애청자 또 구독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우리 권혁수님의 총평을 약간 제가요? 네. 오늘 제가 뭘 한다고 콘서트의 총평을 이경영 톤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권경영님이십니다. 권경영님. 사실 과학도 주식도 투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갑니다. 내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진행시켜! 진행시켜! 용차! 저희 행권 추첨 시간이 추첨이 있거든요. 있네요. 네, 추첨. 또 저희 추첨을 해야죠. 네. 예, 저희 추첨을 해야죠. 거죠. 네, 시그니엘 숙박권. 야, 상품들이 셉니다. 네. 진짜. 어떤 걸 먼저 뽑을까요? 상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인형. 갑자기 잠깐만 분위기가 차분해졌어. 와, 네.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인형. 근데 인형 되게 귀여워요. 네, 인형 두 분. 인형 두 분입니다. 제 팬이 아니기를.
램그 타스인. 아, 박수. 아, 아 제팬인 것 같아. 아, 네. 아, 계시면 나중에, 나중에. 아, 제 팬이에요. 아. 선물은 이따 전달해 드릴게요. 앞에서 사진 찍었어. 아, 예. 아 이분은 레인보우 샤이님. 레인보우 샤이님. 어, 아, 아. 네. 박수. 와. 네, 인형. 인형이 네. 어디입니까, 그래도? 경쟁자가 사라졌던 안도의 박수 느낌이 막 나오는데. 네. 나 내가 아니구나. 아하 좋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벅스 기프트 네. 기프트 카드. 아, 나쁘지 않아요. 세 분 뽑겠습니다. 세 분. 네, 얼마짜리죠? 근데 금액이? 어 요거 제가 만 원. 아, 만 원입니다. 만 원. 아 네. 인형이 날 수도 있다. 두 잔 정도 할 수. 인형이 났다. 인형이 났어. 하나만 네. 뽑으면 되죠? 네. 만 원으로다가 못 뽑아요. 입니다. 자 네. 하나. 네. 3 등부터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와. 예 이건 두 번째 정자입니다. 예. 예. 작성인이라는 닉네임 작성인. 와. 작성인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인자로 끝나네요. 성공호소인님. 성공호소인님. 와. 아, 저 뒤에 자리 축하합니다. 어 재밌네요 닉네임이. 아 이분은 참 안타까운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 네. 봄바람에 죽은 노인. 아, 아, 예, 예, 예. 아 여성분이셨어. 일단 인으로 끝났네. 네, 조심해야 돼요. 예. 저 근데 3등부터 갑자기 쿤레드 서울 오, 호텔 식사권. 와, 예. 셉니다. 근데 3등부터는 갑자기? 저희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오셔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좋네요. 반스 벗고 소리 질러 주세요. 그렇죠. 호텔 식사권인데. 네, 식사권이 두 개인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2인. 와. 잠시만요. 확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 이거 왜냐면은 아 영어로 돼 있어서. 오 좋아 좋아. 제스트 뷔페. 제스트 뷔페. 네. 네. 점심 혹은 저녁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한 명 맞죠? 한 명. 원 게스트가 한 명이죠? 네. 부장님 직접 뽑아 주시죠.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영광의 주인공 누가 될지. 좋습니다. 제발 과학 용어. 3등 콘네드 호텔 식사권. 어? 네이버 지식인. 와 계세요? 오. 와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요거 요거. 지금 좀 시작하실 텐데 바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가시면 되겠네. 예, 바로 가시면 예예예 예, 예, 요거 요거. 네.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2등. 또 큰 거 남아 있습니다. 2등이 아,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와, 이거는 진짜 고가인데 이거. 아, 이거 청담동 샵에만 가서 진짜. 확인할 와, 수 있는. 진짜 고가 아닙니까? 이거 지금 비싸요. 얼마 정도죠? 50만 원. 50만 원. 중고거래에 올리면은 45 정도에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웬만하면 쓰세요.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 보겠습니까? 여기 이거는, 과학이 이거는 정말 그러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 섞어놨거든요. 시상식 끝나고 한 1분만 얘기해 주세요. 다이슨의 모토의 어떤 아, 그럼요, 혁신적인 그럼요. 아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그 네. 제트기랑 비슷한 아. 원리인데 그 제트기 같은 경우가 요로 엔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신기하게 우리가 입구가 좁아지면 바람이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그렇죠. 입을 벌려서 바람을 내뿜는 것보다 입을 오므려서 하는 게 세잖아. 네. 그렇죠. 오므리면 오므려서 센데 왜 엔진은 열려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 엔진을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아, 잘라요? 아, 막 이러셔서 아, 죄송합니다. 네. 엔진 이렇게 오므라지다가 다시 펴지거든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상 오므라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약해져요. 근데 이거를 펼쳤더니 이제 훨씬 강해집니다. 이게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가 날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 펼쳤을 때 오히려 세지는. 그건 제트기에 들어갈 원리인데 그거랑은 또 이거랑 또 조금 달라요. 그럼 왜 말씀해 주세요? 아 왜냐면 여기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아니,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제트기는 안 궁금했고 이거 궁금했는데 네, 어떤 비슷한 원리다. 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유체가 굉장히 중요한 힘이 2등은요? 어? 와 주식 발견한 원시인님입니다. 야!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와 야, 크게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드라이기로도 충분히 넘어가는 머리를 갖고 계시긴 한데 진짜 예. 이 2등부터는 제로투라도 쳐야 돼. 예예예 예, 예. 박수! 노래 나오나요? 노래 괜찮습니다. 노래 대체됩니다. 노래? 노래까지 같이? 아 노래 나오나요 물어봤는데 노래를 부르라고. 예 노래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잘 쓰시기를.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영차 바로 되거든요.
연습 좀 해주시고요. 다음번 대망 1등. 아, 대망 1등은 호텔 숙박권입니다. 시그니엔 센터장님이 와서 센터장 제가 좀 섞을게요. 와. 저는 시상을 하고 뽑는 거는 궤도 씨가 뽑으시죠. 높은 네. 분들은 이렇게 주잖아요, 주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럼 낮은 제가 일단 뽑겠습니다. 짬바가 있으시니까. 네. 너무 좋다. 와. 아이씨. 내 팬이야. 왜요? 과학 애증인. 오! 예스! 와. 근데 표현을 한번 드릴까요? 먼저 드리고 표현을 받아요. 아, 표현을 받고 드려야죠.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와. 아,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뭐, 춤이든 뭐든 하세요. 좀 더 하셔야 돼요. 뭐 하죠? 감사합니다. 뭐 예. 네.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꺼내서 좀 보여 주세요.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진짜인지 이게. 한번 보여 주세요. 야매인지 모르니까. 입구까지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화장실만 있죠. 오빠 씨께 화장실만. 안 와. 네, 야. 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때쯤 이제 인형 받은 분들 기운 좋아져요. 아, 그렇지. 야,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디냐? 아, 인형. 어, 야, 잘했어. 그 인형에 대한 설명을 네. 잠깐 이종원 부장이 좀 해주시죠. 아, 인형이 네. 저희 이제 상상인 그룹을 상징하는 이름이 곰지락입니다. 네, 작은 네. 움직임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꼼지락 할 때. 예, 곰과 예, 꼼지락을 합쳐서 곰지락이고 작은 변화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뀔 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행운이 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저거 탐나네요. 오늘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 그 판매점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좀 삐리 하잖아요. 알뜰한 곳 아닙니까? 알뜰하죠? 집주인의 어떤 관상. 아, 관상은 아니, 이거는 과학이야. 미간에 내 천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간에 보톡스를 맞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또 방송 이렇게 하시는구나.